큐브멘탈 합성물이 아니라서 당황하신 분, 그렇다고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한번 이 영상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큐브멘탈 두맨입니다. 무려 13년 전 타짜 1에서 출연한 곽철용, 김응수 배우가 유튜브를 통해서 재조명을 받고 광고도 여러 편 찍으셨죠. 김응수 배우님의 광고와 광고 메이킹 영상을 보면서 저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응수 배우님이 영화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연습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옷도 영화 당시의 복장과 똑같이 맞춰 입었고요. 같은 대사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김응수 배우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형, 아키타입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부더니도 노력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원형, 즉 아키타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원, 본래의 것, 즉 오리지널 또는 오덴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A라는 이미지로 인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같은 대상을 마주했을 때 A라는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접한다면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원형이 긍정적인 경우에 새로 마주한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려고 한 김응수 배우님의 열연은 정말이지 동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유튜브가 살린 스타, 그 이전에 하필길에서부터 살아있는 우리 마음속의 영원한 전설, 시명이 있죠. 이 시명역을 맡은 김영민 배우님은 푸른 거탑 등 다른 드라마에서도 출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드라마에서 본 시명 캐릭터의 모습은 우리가 야인시대에서 알고 있는 그 시명의 모습이 아니었죠. 대사가 다르고 대사의 톤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그 시명 캐릭터를 그대로 활용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어디까지입니까? 까먹었네. 원형 복원과 상관없이 시명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열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형의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명 캐릭터의 활용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아쉬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몇 달 전 인어공주 실사와 영화 논란이 있었죠. 주인공 에리얼을 흑인 배우가 연기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에 관해서 인종차별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 논란은 원형 훼손의 반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인어공주의 모습, 특히 디가 만들어놓은 즈의 삐 처리를 해주세요. 특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디가 만들어놓은 인어공주의 모습은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각인된 원형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붉은 머리의 인어공주는 수십 년 동안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많은 장면, 많은 완구, 많은 캐릭터 상품들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 퍼져있는 에리얼의 이미지는 확고하다 못해 견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인어공주가 실사와 영화가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에리얼을 어떤 배우가 잘 복원을 할까를 기대했던 겁니다. 사실 많은 실사와 영화에서 관객들이 기대하는 바도 그것이죠. 무수히 많은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 실사와 영화가 처참하게 몰락하는 이유도 어찌 보면 여기 있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냥 재미가 없기도 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어공주의 모습과 다른 배우가 실사와 영화 제작에서 발표한 배우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반발심과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독자나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엄청난 항의를 받기도 하는데 인어공주의 예에서도 그랬고 최근에는 소닉 실사와 영화에 대한 논란이 들었습니다. 첫 프로모션 영상이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소닉의 치열이 보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결국 무수한 비판을 받고 영화는 소닉의 디자인을 교체하였습니다. 문화 콘텐츠적 요소로 보면 그렇고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첫 모습이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원형으로 각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머리가 장발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머리가 단발이 되었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머쓱함을 느끼는 것, 바로 그 위치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타짜의 곽철용과 CF에서의 곽철용, 야인시대에서의 시명과 다른 작품에서의 시명의 모습을 비교하며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젊은 양반 먹고 더블로 가. 다음에 하나 먹고 3단계로 가.
변사체가 된다. 변사체가 된다. 카메라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스킨도 안 되고 앰플도 안 되고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이게 내 결론이다. 이게 내 결론이다. 내가 달건이 생활을 17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달건이 시작한 놈들이 100명이다 치면은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새끼들 다 죽였다. 내가 달건이 생활을 17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달건이 시작한 놈들이 100명이나 치면은 지금 나만한 피부 가진 놈은 나 혼자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가성비 떨어지는 놈 제끼고 안경제비같이 성분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다 죽였다. 고자라니. 아니 내가 고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내가 안돼! 안돼! 내가 고자라니! 말도 안돼! 내가 고자라니! 전역을 한 달 남긴 말년이 내가 말년에 고자라니! 고자라니! 내가 또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내가 또 고자라니! 저런 미친놈! 안돼! 내가 고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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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말도 안 된다고. 내가 고자라니. 진짜 유명하냐? 내가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아니야. 내가 고자라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내가 고자라니.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고자라니. 말도 안 돼. 구독, 좋아요, 알림 안 하면 너 변사체 된다.